축구세 풀게요. 아, 우리 랄프 고생했어. 랄프가 아주 화면 세팅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엑스스플릿으로 너무 깔끔하게 잘했다. 좋았어. 아, 좋았다. 다행이다. 어제 완전 어제랑 엊그저께 좀 방송이 그랬는데. 배는 별로 안 고프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를 이제 봤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제 그 제가 그냥 너무 방송 그 채팅창 관리를 안 한다.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저걸 해친다.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걸 해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당분간은 좀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인 거고, 매니저들 생각이나 이제 좀 팬분들 입장에서는 방송 흐름에 너무 방해가 되니까, 방송 흐름에 너무 방해가 되니까 좀 강퇴를 좀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피드백 글들 보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봅시다. 좀 더 자유롭게 채팅창. 처음 치는 새끼들만 쳐내면 그거 보고 안 한다. 그래요. 방송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쯤 되면 BJ 보호해야 된다 생각한다. 방송 질이 떨어진다. 방송 질이 떨어지니까 인 거고, 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일단은 저기 했으니까 뭐 사과 방송도 하고 했으니까 좀 중심 잡고 가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놔둬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뭐 얼리든지 팬채팅으로 돌리든지 다 쳐내세요. 아이 뭔 개소리야. 미친, 그게 오히려 억바가 더 억가를 까를 생성해내니까. 예,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한번 가죠. 예, 오늘의 이슈 한번 쓱 가고 그러고, 예, 내일은 여러분들 코트를 웃겨라 했어요. 내일 두렵다. 난 사실 내일 무슨 드립이 나올지, 무슨 밈들이 튀어나올지, 내일은 코트를 웃겨라가 있는데, 예, 내일은 DC인사이드에 살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은 DC인사이드 보이스리플 갤러리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넌 내일 뒤졌다. 강제. 처해도 참 시대 안 맞게 거시기 아니야. 견뎌야지. 예, 해봐야죠. 영상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예, 영상 진짜 온갖 빌런들 괴수들 총출동 할 거다. 키웃키웃. 네, 하이라이트 영상 채널도 구독 빼신 분들 다시 한번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풀 영상은 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컨텐츠 중에 하나 더 추가할까 해요. 어제 제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카페에 올릴게요. 그 코튼 릴레이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그 그림을 이제 첫 컷을 제가 그리고
그 나머지 컷들을 여러분들께서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 예, 다 알 거라 믿고 첫 번째 주제는 코트 결혼하다예요. 예, 코트 결혼하다로 해가지고 제가 첫 컷을 그려서 이따가 올리도록 할게요. 예. 그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러던데. 예. 뭐 당연히 이야기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잘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윤태훈이 어제 족발 소비를 하더니 정신 차렸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갈게요. 동물농장에도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 코뿔소의 주요 사망 원인, 무거운 수컷이 눌러서 척추뼈가 부러져서 죽는다고. 코끼리가 코뿔소를 강간한대요. 예, 이런 일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 한 번씩. 예. 둘이 덩치 비슷한데.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코뿔소도 좀 저 뭐야 대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튀면 되잖아. 달리기도 더 빠르지 않아? 개꼴린다. 무거워서 못 빼는 거야? 빼고 싶어도? 아 그래? 갱간당하는 거 즐기는 듯? 얘가 피그미 마모셋이 원숭이과인가 보다. 코끼리 지능이 성욕을 건식욕 외로 개설욕으로 구분할 줄 안다더라고. 곤충이 신기했던 피그마 코트님의 마인드가 엿보이네요 디귿들. 피그미 마모셋 같은 코시라 되나 보네. 피그미 마모셋? 처음 듣네. 말도 안 나오는 주의. 너무 추워가지고 마구간으로 바로 빤스러 나네. 말도 안 나오기 춥다. 봐봐 코뿔소 개빠르잖아. 와 존나 크긴 하다. 코뿔소가 그 멧돼지 들어갖고 찍어버리는 거 있는데 코뿔소 멧돼지 전에 봤었거든? 와 크긴 뒤지게 크다. 와 존나 아프겠다. 등부터 떨어지면 숨쉬기 힘들잖아. 얘는 버팔로래요. 버팔로. 가끔씩 유튜브 심심하면 쇼츠 같은 거 빡 넘겨서 보는데 얘네 진짜 크더라. 속도도 개빠르고. 와 얘는 뭐야? 음낭이 좀 크다. 와 상어 그거 있었는데 저 뭐냐 카약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향유고래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하더라고. 맞죠 여러분들? 향유고래 흰수염고래인가 걔가? 몰라 아무튼 와 올라 그거 찾을 수 있냐 랄프야? 지리던데?
임팩트 개쩔더라고. 소리도 엄청 진짜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느낌? 어 무지하게 크더라. 근데 소리도 내던데? 뭐 이러면서 개쩔더라고. 혹동고래야 걔가? 혹동고래? 소리가 합성이다고? 어 나 그거 봤었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겁나 크더라. 아무튼 뭐 동물농장 탭 한번 봤고, 아이고 아니 봤던 거구나. 2분 40초예요? 2분 40초야? 그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완전 바로 앞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찾지 마. 그냥 나중에 내가 찾으면은 어 볼게. 자주 나오니까. 하여튼 뭐 그렇고. 화질 개 좋은 거잖아 그거. 자 봅시다. 아 맞다. 그거 안 그 링크 한 사람 있으면은 올려주세요. 한식 뷔페 가격. 고등어 구이, 두부 무침, 두부 부침. 한식 뷔페 무생채, 편육 생선가스. 아 근데 고등어 구이 이렇게 주는 데는 진짜 잡채볶음이랑 계란말이랑 제육이랑 돈가스, 치킨가스, 샐러드, 숭늉까지 야무지네. 깐쇼새우, 깐풍육, 올갱이국. 요런 데는 저기죠 그 공업단지나 그런 데 있는 식당들 중에서 이런 뷔페집들이 이제 있어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 6천원 내지 7천원 어 원형 접시 딱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저 뭐야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밥 푸고 밥 아니면 흑미밥 이렇게 딱 있고 어 가성비 진짜 괜찮지. 부자님을 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식당이다. 맞아 맞아 맞아. 또 저 중간에 보면은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데도 있고 계란 후라이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진짜 괜찮아. 나는 한식 뷔페가 집 앞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 나중에 진짜 이사 갈 일 있으면은 주변에 24시 한식 뷔페 이런 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식비가 굳어. 매일매일 또 달라요. 괜찮지 돼지 새끼야. 어 매일매일 또 달라 메뉴가. 아 근데 형이 먹으려면 5천원이 있어야 될 텐데. 와 이게 6천원밖에 안 해? 진짜 싸다. 근데 이런 거 특은 항상 그거지. 되게 맛있어 보이고 가성비 좋아 보이는 데는 항상 우리 집 주변에 없다. 어 겁나 지방이거나 막 그래. 어 아 다음 볼게요. 1박 2일 강호동 이름 모르는 할머니. 1박 2일 예전에 이 멤버가 진짜 레전드였지. 시청률 40%인가 찍지 않았었나? 이때 예능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 무한도전이랑 투탑이었잖아. 근데 1박 2일이 더 시청률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무한도전은 20, 30대 타겟층으로 이제 해가지고 1박 2일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 아 그때 멤버 레전드였지. 1박 2일 일 기대가 강호동 먹방부터가 개 지렸어서 본동 비빔밥이라던지. 맞아 강호동 씨 그 먹방 리액션 나도 그거 좀 참고해서 눈깔 뒤집고 하는 건데.
강호씨. 강호동을 모를 수도 있지. TV 잘 안 보시고 그런 분들은. 근데 일단 7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중에서 송해 선생님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항상 일요일 되면은 전국노래자랑 틀어놓고 보시니까 어르신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강호동 모르는 사람 없지. 흑인이 손바닥만 하얀 이유. 그러네. 손바닥이 하얗고 그러네. 인종 상관없이 피부층 원래 네 겹인데 손바닥 발바닥만 다섯 겹이라고. 케라틴이라고 손톱과 비슷한 피부막이 한 겹 더 있음. 뭐 잡거나 걸을 때 다치지 말라고. 손발바닥 굳은 살 베기는 이유도 그거이다. 멜라닌 색소가 침투하기가 힘들다. 그래 손톱처럼 손발바닥도 인종 상관없이 밝은 색이다. 뭐야 이거? 3D야? 와, 발 주름 잡히는 거 봐. 미쳤다. 이거 뭐 야겜이냐? 와, 이런 걸 VR로 하면은. VR 주문할게요. VR 주문해. 야, 이거 뭔 게임? 이거 게임이야? 뭐야? 애니메이 애니인가? 와. 발가락 디테일 봐. 폭등골에 올렸어? 아니네. 아 있어? 쇼츠 맞아? 네. 소리 나는데. 그래, 내가 말한 영상이 바로 이거야. 공포의 고래. 아 잠깐. 대박이지. 이걸 바로 앞에서 봤으면. 소리는 아니야? 지린다. 소리가 합성이야? 와, 근데 바로 앞에서 저거 봤으면은. 쟤네들은 잘 그리고 올라오지도 않는다며. 한번 올라와서 숨 쉬고 그 다음에 물 속에서 뭐 엄청 오래 있다고 그러더라고. 흔한 아파트 동대표 후보.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동대표를 뽑나봐요. 근데 아파트 동대표 한 사람이 똑같은 번호 다섯 개 가서 90억 가져감. 구라치지 마. 똑같은 번호가 다섯 개가 뜰 수가 있어? 개소리 하고 있어. 90억? 로또는 원래 잘 돼봐야 30억 아니냐? 개구락하고 있네. 아 있으면 올려봐. 올려면 내가 볼게. 아파트 동대표 후보라 그러는데 아파트 동대표들이 하는 일이 뭐야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는 지금 막 난리 났던데? 그쪽 내리면 있어요, 카페들도. 일단 휘문고등학교 나오고 공군사관학교, 프랑스 그제노블대학. 와, 뭐야? 이 아파트 되게 비싼 아파트일 것 같은데, 맞지? 강남에 있는 약간 그런 스펙이 장난이 아니네. 여기 있네. 로또 1등 당첨자 레전드 보자. 1003회 당첨 결과. 진짜네. 2022년 2월 19일 같은 번호가 다섯 개가 안 나왔는데 뭔 소리야. 밑에 있어요. 1등이 지금 3억 253억? 253억? 뭔 말이야? 253억이라고? 1등 당첨금이? 왜? 253억을
14명이서 당첨이 돼갖고 그거를 반갈이 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18억. 아, 그래서 18억이 됐다. 얼마 안 되네. 아니 18억이 뭐 큰돈이긴 하지. 근데 진짜 로또 맞을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에 뭐 그거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게임당 어떻게 14명이 저렇게 되냐? 로또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나 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 근데 웃긴 거는 18억이면은 응? 이것도 거기다가 뭐야 40%를 또 떼? 세금을? 누구 코에 붙여 그러면? 18억을 40%로 나눠봐. 아 33%를 나눠? 아 그래? 33% 나눠봐 라프야. 18억이요? 어 12억이요. 12억? 네. 와 진짜. 아 물론 좋긴 하겠지. 인생 역전의 기회이긴 하겠지. 근데 12억으로 뭐 이렇게 어 미쳤다. 채팅창 근데 안 받고 말지 시브레이라고 하시는 거는 너무 가셨네. 똑같은 번호 5장 사서 네. 5장 다 1등 됨. 한 사람이 똑같은 번호 5장 사서 5장 내리면 있어요 그 밑에. 14명 중에 한 명이라고. 오! 와 근데 씨바 진짜 세금에 떼는 거냐? 애초에 그럼 금액을 그리 공지하던가 당첨되고도 어느 정도는 화나겠네.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야 근데 어떻게 다섯 장을 똑같은 번호로 해가지고 이게 그거 아닐까? 기계로 뽑는다 그러잖아 요즘은. 번호를 내가 생각한 거 아 멋지지 멋지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요즘은 자동으로 기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던데. 근데 그걸 다섯 장 똑같은 번호로 한다? 이게 말이... 코트야 저동이면 네 좋아하는 오토바이 박물관 차릴 수 있음. 맞지. 수동이야? 뭐가 수동이야? 수동으로 다섯 장을 똑같이 샀다고 해. 똑같은 번호로. 그럼 이 사람은 즉슨 1, 4, 29, 39, 43, 45라는 이 숫자를 다섯 개를 샀다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번호야 저게? 그건 모르죠. 야 이거 사기 아니야? 그냥 천원이라고? 그럼 가만히 있어봐. 12억 곱하기 5는 얼마야? 60억? 와... 이 사람 미쳤다. 야 무슨 꿈을 꿨을까? 코트 속 마음 1년이면 버는 돈 가지고 아동비동거리 내 개돼지 새끼를 키우. 말도 안 소리하고 있어. 이제는 그렇게 못 봤죠. 작년 초처럼. 예. 알면서 물어보세요. 아 근데 미쳤다. 야 이거 무슨 꿈을 꿨을까? 보통 로또가 당첨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꿈 얘기를 해주고 뭐 소감 한마디. 아 그건 스피또인가? 근데 꿈을 다 꾸긴 꾼대요. 엄청난 액수의 이런 돈을 저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자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황금잉어 같은 게 막 어? 있는 그런 꿈을 꿨어. 막 어? 황금 잉어를 막 안고 자는 꿈을 꾸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나왔어. 일확천금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이. 길몽을 꾸면은 자연스럽게 로또를 사러 가는 건가? 와 90억 5,500만 원인데 세금 제외하고 61억 당첨금. 미쳤다. 대박이다. 대통령 꿈꿔도 안 되는데. 이거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역대 대통령 다 나와야 돼. 코트형 연 3억 정도는 벌지 않아요? 아니에요. 무슨 3억이에요. 저 통장에 48만 밖에 없어요. 와... 아니야 애초에 로또 안 하던 사람들은 그런 꿈꿔도 로또 안 한다. 내 주변에도 같은 숫자만 만원어치 5년째 사는 사람이 있음. 같은 숫자로 이거를 보고 뭔가 영감을 얻어서 언젠간 이 숫자가 되겠지 해가지고 같은 숫자로만 계속 몰빵하는 거야. 미쳤다.
그 복권을 이렇게 48만 키우 보여주면 믿을게요. 키우 여러분 근데 이거 복권 있잖아.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알아요? 이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 회차마다 숫자가 저렇게 뜨면은 이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값을 매기고 이번에는 이런 숫자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막 약간 들어맞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 로또 연구만 한 사람도 있대요. 근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은 없고 가장 높이 올라간 게 몇 등이냐? 3등인가 그랬대. 넌 좋은 꿈 꾸면 오늘 조이스는 대박일 것 같은데? 수동으로 같은 번호 다섯 개 산다는 자체가 로또는 주작이라는 거. 주작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와, 이 사람 진짜 와, 대박이다. 너무 부럽다. 60억 생기면 뭐 하냐? 일단 저는 바로 바이크 삽니다. 바로 바이크 사요. 저는 차 안 사요. 저는 아직도 산타페 그냥 계속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사고 예 BMW 하나 혼다 하나 혼다 골드윙 가장 풀옵션으로 그리고 BMW K1600 주변에 누구라도 풀옵션으로 1등 들어본 적 있어? 주작이야. 내 시청자 중에 예전에 스피또 3천 아 3억인가 당첨돼 가지고 나한테 500만 원 쏜 사람 있어. 하면 뭐 하냐? 3억인가 당첨돼 갖고 나한테 500인가 300인가 쌌었던 거 기억나. 유튜브 방송할 때. 한 명 있었어. 그 유튜브 영상 올려놨어. 로또 연구소에서 번호 연구해서 로또 맞출 확률이 로또 확률보다 다 높다 함. 2등 되면은 얼마지? 아니 2등 아니 1등 무조건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막 10억 넘게 가져가는 거지. 어찌 됐건 대박이긴 하다. 우리 아빠가 나중학교 때 진리 가더니 골드윙 사고 집에 들어옴. 그게 이제 중년들의 로망 바이크거든. 아무튼 그건 좀 넘어가고 요망한 서양 누나. 60억이면 욕받고 시원하게 방송 접으실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못 보겠다. 죄송한데 이거 못 볼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되겠다.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저 그거라서. 아 경고 먹어요. 아니하였습니다. 기생해라 18년아. 싫어. 여러분들 들어가 직접 봐. 미국에서 새로 출시된 코카콜라. 뭐야? 우주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붉은기가 도는 스타라이트 모닥불 둘러싸고 밤하늘의 별을 구경하는 듯한 노트와 우주여행 같은 청량감이라고 하는데 뭔 소린지 먹어봐야 될 듯. 코카콜라라는 이름 그 라벨을 붙이고 다른 맛을 내놓는다. 맛있나 보다. 이거 엄청 연구했나 보다. 스타라이트 코카콜라 스타라이트. 코카콜라 두 종류잖아. 제로 오리지널 조카콜라 제로 존나 맛없음. 김씨 콜라 제로가 최고임. 나중에 먹어보고 싶네요. 이런 것도 나오고 하면은 유튜브 각이긴 하지. 예. 아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요. 이거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예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예, 등업 조건은 18번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예, 그게 아마 새로 고침이 30분마다 한 번씩 되니까 하루 만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달 수 있고 일단 가입만 하시면은 모든 글은 다 보실 수 있어요. 진입장벽 별로 안 높아요. 아 이거 일간 베스트 아니에요. 일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제 팬카페예요. 제목, 제가 뚝배기 깹니다. 딱 말해, 코카콜라야 펩시야 뭐가 더 좋아? 당연히 코카콜라가 더 좋지. 맛
다섯 개, 양 다섯 개 배달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맛은 좋은데 배달 기사님 중에서 앞에 있기 전에는 일백동글 봐왔잖아.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닌데 아닌데? 맛은 좋은데 배달 기사님 중에서 무례한 분이 계시다. 사장님, 제가 서대문구 5분 칼배 출신인데요. 한마디만 할게요. 무례한 배달원들은요 인상착의만 살짝 적어놓으시면 제가 뚝배기 깹니다. 제 앞에서 내 나이 40이네 50이네 경력이 몇 년이네 아무리 말해봤자 뚝배기 부십니다. 인상착의 힌트만 적어주세요. 참고로 뚝배기는 머리입니다. 오늘자 강호동 얼굴 크기. 아, 아는 형님. 아, 나 아는 형님 본지 존나 오래됐다. 멤버도 이준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예. 네. 아, 한 명이 추가된 거죠? 그죠? 아닌가? 이상민 씨 어디 갔어? 아, 이상민 씨가 빠지고 이진우 씨가 추가된 거야? 어. 아, 여기 있네. 이상민 씨 있네. 어,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아는 형님이 예전엔 되게 재밌었어. 근데 이제 게스트들, 연예인들 다 한 바퀴씩 돌았을걸? 핫한 연예인들은 뭐 연기자고 가수고 할 거 없이 탤런트고 할 거 없이 개그맨이고 다 한 바퀴씩 돌았어.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게스트에 의지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나중 가면 약간 뇌절할 수 있는 거고 종영이 멀지 않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참 재밌게 잘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맨날 똑같은 포맷 맨날 홍보 좀 약간 지겨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리고 아는 형님의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너무 SM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 SM 홍보 그게 좀 난 너무 심한 것 같아. SM 출신들이 많잖아요 지금. SM 연예인들 홍보 수단으로 좀 작용하는 게 좀 컸던 것 같아. 나 재미없음 라디오 스타 말고는 안 봄. 맞아. 요즘 유튜브도 저는 터키즈 보고 약간 메이저들이 보는,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니라 인싸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은 저도 구독을 많이 해놨어요. 터키즈도 그렇고 저 뭐냐 구라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는 편이라서 저는 인터넷 방송 쪽은 아예 안 봐요. 아예. 어. 제 구독 리스트는 예. 게임, 영화, 불박, 오토바이, 그리고 빠니보틀 요 정도? 어. 낄낄 상회 보시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봐요. 예, 예능 채널은 거의 안 본다고 보면 돼요. 구라철 말고. 뻐까요? 뻐까 안 봐요. 싫어요, 안 받았죠? 아, 싫어 안 박았죠. 예, 싫어 안 박습니다. 예. 형님 38위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매운맛 채널들 많이 안 보죠. 환장하면서 개생쇼하더라. 특히 서장군 키읔키읔 이거 애들 나오면 코 벌렁벌렁 거리면서 깝사는 거 키읔키읔. 네, 홍보 수단이니까 연예인들의 어찌 보면은. 유튜브에 같은 이회창 그 부캐 컨셉 존나 꼴보기 싫음. 1분 미만 3지오 니은 지으시지. 그러니까 형님 연보 유튜브 어. 싫어요 까보십시오. 다음 보겠습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안주로 막창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뭐냐? 보오징어 막창? 보오징어? 막창? 식혜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맞나요? 얼마나 맛있으면 막창집에서 식혜맛 6병을 시킨 걸까? 가게 이름도 범상치가 않은. 가게 이름 빠꾸 없네. 보오징어 막창.
가난하면 아무리 가정적이라고 해도 나쁜 추억만 쌓인다. 부자지만 바쁜 부모님 vs 가난하지만 가정적인 부모님. 애기한테 이런 질문을 하네? 저는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콧구멍 같은 집에서 살기 싫어요. 돈 많이 버는 부모님 선택할래요. 저도 돈이 있어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지출이 있기 마련이죠. 저희가 성장하려면. 반면에 가난하면 하루 아무리 가정적이라 그래도 가난해서 나쁜 추억만 쌓을 거잖아요. 대본이라고? 근데 요즘 시대에 돈 없는 집안 애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움. 맞아. 요즘 뭐 빌라충 뭐 원충? 그 임대, 임대충, 임대아파트, 아, 주공아파트, 주공 뭐 주공거지, 빌거지, 먼거지 뭐 이러더만. 기생수, 기초생활수급자고 기생수라고 놀리고. 우리 땐 그런 거 없었는데. 돈 먹는 10의 새끼가 돈 밝히네.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다 떠나가지고 놀이터에서 나팔꽃, 나팔꽃 그 꽃 뜯어가 꽃 똥구녕 쪽쪽 빨면 이제 그 저 설탕 맛 나고 그게 그 스카디아인가? 그 설탕 대체품 있잖아. 어? 그게 그거야. 그리고 우리 때는 꽃, 나팔꽃 똥꼬 빨고 개미 잡아다가 개미 똥꼬 빨고 개미 똥꾸녕 빨면은 약간 그 신맛 나거든요. 개미한테 그 산성 있어갖고 그러고 참 순수하게 놀았는데. 그리고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 먹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미니카로 올라가고 넘고 존나 좋아하네. 그래서 안마방에서 그만해. 시발 뱀딸기 따먹으면서 정글짐에서 목숨 걸고 전투 훈련했는데. 맞아 맞아. 마방 가서도 웃고 빨고. 야 이 시발 새끼야. 그만해 시발 놈아. 이제는 안. 그만 시발 씨 새끼야. 하지 마. 다음. 욕해서 죄송합니다. 예. 적당해야지. 자. 어릴 땐 다 순수했잖아. 여러분들도 나도. 예? 다음. 여자한테 배 맞고 싶어요. 17살 남잔데요. 여자한테 주먹이나 발 말아서 불 붙이진 않았는데 무릎으로 배 맞고 싶은데 혹시 때리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어릴 때 집에 불 지른 새끼가 저는 조신아. 제가 직접 맞으러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분이 댓글을 다셨네요.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전계룡입니다. 집에 가셔서 어머님한테 자신이 잘못한 것을 말하고 복부를 있는 힘껏 쳐달라고 해보세요. 본인의 만족과 가족의 화목 둘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자한테 막 맞고 싶고 그래요? 네, 이쁜 여자한테? 이거는 이상한 이상성욕인 듯? 학교 조퇴할 때 공감. 아 조퇴해본 적 있는 사람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네. 저도 조퇴해본 적 있는데 대부분 쉬는 시간에 조퇴 허락 받아서 가방 싸서 집 갈 때 나오면 울리는 수업 시작 종소리, 체육하는 아이들과 호루라기 소리 빼고는 한적한 교내, 교문을 걸어나가서면은 너무나 조용한 거리, 버스를 타면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고 버스도 텅텅 빔, 집 오는 도중에 하나도 안 아파짐, 집 도착하면 개운해짐. 내가 아팠던 원인은 학교였을까. 맞아 개꿀이긴 하지. 조퇴했을 때 그 기분. 저도 코피가 나갔고 코파다가 코피가 났었는데 이거를 남겨놓고 교무실로 바로 직진했어요. 예, 이게 코피가 마르면 안 되니까 코를 이렇게 가려놓고 존나 뛰어가서 교무실로 그래가지고 조퇴시켜달라고 먹히더라고. 날씨 존나 따스하고 그때만의 특별한 기분이 있다. 아, 못 참지.
늦은만 준비하고 바로 마방 달려줄게. 닥쳐. 나도 똥 마려울 때마다 교무실 달려가서 장염이라고 하고 조폐암 키우 키우. 과금기 선구서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줘. 운동선수 연금. 운동선수로 금메달 따거나 이렇게 메달 딴 전력이 있으면은 연금을 받는다. 매달 100만원씩 연금이 들어온다. 월 100만원이 맥시멈이다. 연금은 연금 점수로 측정이 되어서 나온다.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연금 점수 만점인 110점을 채우면 연금이 100만원, 매달 100만원이 명이 닿을 때까지. 운동선수 연금은 또 거기다 비과세야. 연금 점수를 채우는 방법.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 금메달을 따면은 90점, 여기다가 이제 110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점, 요거 두 개만 금메달을 따주면은 바로 연금 들어온다. 동메달은 40점, 2점, 아시안게임 1점. 와 이거 근데 100 좀 점수 미달로 100만원 다 못 받으면 진짜 좀 저기 하긴 하겠다. 연금 때문에라도 운동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20점 쌓으면은 30만원 들어온대요 매달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요 110만원, 아 110점 만점 등록돼갖고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다. 2010년에 완벽히 110점 만점 채운 10점당 얼마씩 일시불로 받는다. 4년마다 있는 국제 스포츠 대회 연금 점수 10점당 500만원? 금메달 90점의 경우 9,500, 4,500? 와, 이제 국격도 많이 올라가는데 저런 곳에 세금 지출해야 하나 싶네. 올림픽의 정신이 아마추어 정신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본업 있는 선수들이 태반인데 기업에서 지원 사격 정도만 하고 이제 생활 스포츠에 좀 투자 좀 해줬으면 함. 맞나? 저게 맞는 말이다. 코트 속으로 애기 겨우 이럴 듯 이응 이응. 저를 무슨 부자 프레임 씌우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여사친이 남사친하고 단둘이 밤 11시 반까지 논다면. 아, 이게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그렇고 좀 이제 애인이 생기면 그 애인의 친구들, 특히 이성 친구들, 근데 그 이성 친구들이 많을 시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었다 이러면서 뭐 남사친을 막 숨기고 그래서 누구야? 전화하고서 막 통화하길래 누구야 물어보면은 그런 것들 굉장히 신경 쓰이죠. 솔직한 말로 여친의 남사친 어디까지 인정하시나요? 만난 지 한 달 된 친구인데 자긴 친구로서는 여자보단 남자가 편하다고 남사친이 많대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 남사친하고 8시에 만나서 단둘이 차에서 얘기하고 한강 가서 라면 먹고 놀다가 11시 반에 집에 갔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늦게 만나서 늦었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어 차에서 얘기하고 배고파서 라면 먹었대요. 남사친. 님들이라면 이해하고 받아주시나요? 딱 대실 마감 시간이긴 한. 저도 진짜로 그 전 여사친이 아예 없거든요. 여사친도 없고 여자 뭐 여자 동생도 없고. 저걸 레드 플래그라고 함 그냥 바로 손절해야 함. 아, 저는 친구도 없거든요. 예, 친구도 없는데 근데 저 뭐야 아이 개새끼들
공기 어떤 색이냐 기읒기읒. 듀오는 있잖아 그 듀오. 넘어가겠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버튜버가 뭐야? 버튜버 인기 투표 결과 최고의 버튜버는 가우르구라. 이 버튜버가 저거죠? 그 버추얼 스트리머. 트위치에는 좀 있던데 아프리카에는 단 한 명도 없죠? 이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성우 중에 저 누구죠? 서유리 씨? 서유리 씨가 또 버추얼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꿀이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 안 해도 되지, 머리 안 감아도 되지, 그냥 딱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후줄근한 티셔츠 입고 그냥 대가리 긁적긁적 거리다가 와가지고 딱 캠 앞에 딱 앉아가지고 캠 저거 뭐야 VR이라 뭐라 그러냐 저 버추얼 뭐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 내가 입 벌리면 캐릭터도 입 벌리고 그거를 이렇게 맞춰갖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 목소리만 잘 나오면 돼. 정말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하면은 개꿀인 게 바로 버추얼 유튜버다. 저는 얼굴이 알려져서 목소리도 알려졌기 때문에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왔고는 개빠았는데 내가 좀 목소리는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버추얼 유튜버를 해보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목소리만 좋으면 개꿀이잖아. 안 씻어도 되지, 안 꾸며도 되지. 조명 켜고 그냥 자다 와가지고 목소리만 잘 가다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면서 이렇게 개꿀이지. 형 예전에 가면 쓰고 사이버렉까지 줬잖아. 스푼 라디오에서 저쪽으로 진출해도 괜찮을 듯? 그리고 논란 일으키잖아? 아 논란 일으키면 그것도 좋대겠다. 왜냐면 목소리가 알려졌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로 해야 돼. 그러니까 버전, 목소리 버전 다 다섯 개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시작했는데 되게 잘 됐는데 나락을 갔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목소리로 해가지고 다른 캐릭터로 다르게 탄생하는 거지. 야무지네. 약간 부캐 같은 느낌일 듯? 저렇게 버추얼 유튜브로 살면 존나 재밌겠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의 음식 조합. 이건 음식은 그만 보고. 이 중 하나를 꼭 소개팅에 입고 나가야 한다면 고려운단 비타민. 브라보. 참이슬. 처음처럼. 장수색 막걸리. 맛소금. 이런 티셔츠가 있어? 진라면, 3분 카레, 서울특별시, 카카오톡, 다음, 네이버, 맥도날드, 버거킹. 버거킹은 이쁘다. 꽃갈콘, 카누. 바카스 이뻐요? 나도 그나마 버거킹. 다음. 카드 거부하는 부산의 연할이라는 어떤 횟집인데 모두매를 시키면은 무조건 현금만 받는데요 이 집은. 근데 가격이 와 일단 상차림 야무지다. 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요정도 상차림이다. 이 해산물로만 해도 일단 12만원은 받아야 되는, 아니 16만원은 돼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봐봐, 멍게, 어? 전복, 개불, 낙지, 뭐 다른 것들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와 존나 맛있겠다. 미쳤다. 에? 모든 소자 3만원이래. 대짜가 5만원. 미쳤다 여기. 와 말도 안 돼. 부산에 있다는데요? 이 정도면 현금 줘도 될 듯? 맛있게 잘 먹으면 난 신고 안 할 것 같은 느낌? 와... 너무 맛있겠다. 저 집 최신 근황이래. 과연 창렬이 됐을 것인가? 부산 기장의 맛집이래요 여러분들. 연아리 해녀촌 남풍 횟집 내돈내산 후기. 와 가리비랑 관자 키조개 백합 존나 맛있겠다. 실망한 후기가 첫 글로 보인다. 입맛이라는 게 입맛이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이라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난 좋게 갔다 왔는데 타인에게 나쁠 수도 있다. 우선 나는 후기를 보지 않고 찾아갔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존나 맛있게 잘 먹었나 본데? 이야 인터넷에서 본 거 그대로 나오네. 얼마야? 야 이거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도 환장하겠다. 대선 소주까지. 하, 미쳤다 여기. 석화 굴까지. 얼마야? 와. 아. 약간 올랐네. 모듬 1, 8만원. 조개찜. 아, 랍스타도 준다고? 추가가 된, 오른 게 아니라 추가된 거네. 이 집이. 추가된 거야, 추가된 거. 원래 3, 4, 5만원짜리였는데, 랍스타까지 추가하고 그러면은 8만원. 인당 이 정도 돈 받는 건 아니겠지? 인당이 아니겠죠? 그래 1위는 1위라 적혀있네. 야 이게 5만원짜리라고? 봐봐. 존나 맛있겠다. 전기는 생겼나 본데? 진짜 맛있겠다. 이야, 라면까지. 너무 잘 먹었다고 예, 합니다. 여기 부산의 기장 맛집이라고 하네요. 그 연화리 해녀촌이라고 합니다. 연화리 해녀촌. 아. 부산 살면 또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너무 부럽다. 인천에는 이런 데가 1도 없어요. 인천은 바구니에 물만 빼줘도 감사할 따름이야. 어? 인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횟집 자주 다니는데 바구니에 물 빼달라는 얘기를 꼭 해요. 예, 꼭 하고 항상 이렇게 좀 그 감시해야 돼. 아 진짜 괜찮네. 물론 뭐 남해랑 서해랑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많이 부럽네요 부산분들. 소주값이 6,000원으로 인상한대요. 이제 소주 한 병에 6,000원 받는다고 하네요. 식당이라든지 술집에서 두 병에 이제 12,000원이야 지금은. 참미슬 오리지널 360ml가 원래 지금 1,081원인데 1,166원으로 아 감사합니다. 85원이 오른대요. 85원. 근데 85원에 올리는데 식당에서 왜 1,000원을 올리죠? 이 씨발 족같은 이런 거지같은 계산방식이 어딨어요? 어? 아니 누가 보면 진짜 한 800원 올리는 줄? 늘 그래왔듯이 출고가가 인상이 되면은 유통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왜? 뭐 때문에? 무슨 메커니즘이야 이게? 출고 가격이 65원이 오르면 인상분의 두세 배인 130원, 190원이 기존 유통비에 추가로 더 붙을 적망이다. 취재 현장에서 최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유통업자도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라는 항변이 오고 있고. 그래서 왜 붙냐고 그렇게. 집에서들 먹자 이제 그냥 어차피 코로나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얄팍하게 그냥 뭐 먹는 게 가장 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병에 6,000원 준다는 건 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고급 수제 맥주집이나 저렇게 받지 않나? 병맥이나? 아 너무 얄궂다. 자 김보름 눈물 인터뷰 풀 버전 저작권에 의해서 중지됐네. 올림픽 무대에 서서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기쁨의 눈물인 것 같아요. 김보름 선수 사건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왕따 논란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분이 엄청 그 누명 뒤집어쓰고 부모님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정신과 다니고 그러면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적 그 판결을 받았는데 왕따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때 마녀사냥 엄청 당했었죠. 근데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배성재 씨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는 이유가 배성재 씨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 뭐야 김보름 씨의 이런 그 선수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잡음 네. 그런 뭐 트러블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김보름 씨 반대편 쪽에다 옹호를 좀 했었나 봐요. 그때 이제 국민들 여론도 그랬었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저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누구였더라?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었고 약간 인상이 험상궂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유튜브 때 기억나요. 그 당시 유튜브에서 김보름 뭐 잘 봐라 해갖고 핸드폰으로 씨발년이 쌍년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욕 엄청 많이 하고 그 영상이 막 100만 건 넘게 올라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었어. 그때 욕한 사람들 지들은 사과 안 하고 배성재 탓만 하는 거 역겹긴 해 키우. 욕 엄청 먹었었지 그때. 근데 이 좀 마음 아픈 건 뭐냐면은 진짜로 어떤 잘못이 있고 혐의가 있으면 뭐 나처럼 진짜 그런 나락을 간 그런 혐의가 있고 확실한 그런 게 있으면
저기 하겠지만은 혐의가 이제 나중에 드러나서 이제 없는 업 그 아니었던 거지. 마녀사냥 당했었던 거지. 그러면은 그때 와서 정정기사를 내주거나 그래도 그 이미지가 쉽게 회복이 안 되고 굉장히 측은해지는 그런 이미지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때 되면 시간도 지나고 사람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고 답이 없다. 에.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설레한다는 스킨십이라고. 머리를 이렇게 안아주는 게 안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걸 엄청 좋아하는구나. 영화 시사회나 이런 데는 꼭 안아주는 거 설렌다. 오, 서광준 씨인가요? 오. 마이 벗어다, 가다마이 벗어다 그냥 바로 감싸주는데 약간 좀 적은 것 같다. 오, 박력 있게 그냥 확 안아버리네. 가장 최고의 팬 서비스가 아닌가. 김우빈 씨. 야, 하긴 187, 188 이렇게 그런 그 체격에 남자한테 안겨보는 게 엄청 설레긴 하겠네요. 아, 이거 기억난다. 이것도 저 정우성 씨 예전에 그 연애가 준 게 났을 때였나? 안긴 분도 되게 이뻐. 약간 지수 닮았어. 정우성이 레전드지. 둘이 약간 연인처럼. 안긴 분도 이쁘지 않아요? 일반인 분 치고 정말 이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진짜 찐으로 행복해하는 게 보인다. 와. 부럽다. 중고로 마우스 파는데 살짝 기스 있다고 보냈는데 그거 상관없고 계좌 관심 없어. 계좌 님이 왜 이렇게 쿨해요? 잠깐만요. 그런 건 됐고 계좌 관심 없어. 계좌 님이 왜 이렇게 쿨해요? 눈부시게 팔림? 아니요. 뭐 궁금하신 거라도 계좌 헉 뭐 필요한 건 알고 싶은 거 없어요? 없음. 계좌 상남자식 거래네. 상남자식 거래를 하네.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진짜 약간 좀 불알같이 생겼어. 진짜 맞지? 댓글 개웃겼는데 어디 사람이 이렇게 불알 닮을 수 있냐 이러고. 털난 불알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 저도 저기 팔기로 했습니다. 야, 그거 언제 가져간대 랄프야? 그게 화요일? 월요일! 월요일날 저도 어제 방송에다 올렸는데 예, 팔렸습니다. 예, 이거 150만원 주고 샀는데 사용 10번도 안 했고요. 요거 팔았습니다. 80만원에 아마 한 3-4년 됐을걸요 산지? 이거 선수촌에서 쓰는 그 로잉머신이에요. 왜 샀냐고? 살 빼려고. 결과는 봐서 알겠지?
못 빼고 팔았어. 야, 선입금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선입금 받고 하기로 했어요. 아, 선입금 언제 입금해 준대? 입금은 이제 용달을 풀었으니까 월요일 날 제가 해달라고 할게요. 아, 진짜? 네. 오케이. 야, 그 저기 보내기 용달 보내기 전에 한번 조립해가지고 땡기는 것까지 영상 찍어갖고 그러고 보내요. 네, 나중에 달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저기 할 수 있으니까. 다음. 팬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원래. 예. 네. 뭘로 날아갈지 몰라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냥 뭐든지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번 이 4번 네 번째 페이지까지만 보고 그러고 예 또 갈게요 계속. 예. 뭐 좀 밥 좀 시킬까? 막 먹방 해도 될 것 같은데. 밥을 할까요 아니면? 밥을 준비를 해줄래 그러면은? 뭐 좀 뭐 시켜가지고 많아요. 아, 그래? 뭐 있어 먹을 거? 떡갈비 그리고 미니 돈가스 그리고 비엔나 소시지 그리고 계란 갈비탕 김치볶음밥. 예. 그러면은 나는 밀키트 없어? 밀키트 오늘도 맨손으로 먹게? 맞나? 아니 맨손을 안 먹어요. 잠깐만. 감자수제비 좀 해주라. 아, 이거 왔나 나도 볼게요. 거짓 배고픔은 아니야. 왜냐면 내가 오늘 언제 밥 먹었지 랄프야? 안 먹었어요. 오늘 안 먹었지 아예 밥을. 네. 첫 끼야 첫 끼. 오케이 알았어. 그럼 감자 수제비 좀 해줘. 고추장 풀어가지고. 오케이. 이따 먹방까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모든 역세권이 지향한다는 이상적인 곳. 광명역인데요. 광명 KTX도 있고 광명역 부근에 살면은 포스트코, 이케아, 롯데몰, 아브뉴 프랑, AK플라자, 메가박스, 롯데, 시네마, CGV, 호텔, 병원 있어야지 근데. 지식산업센터, 버스터미널, 중앙대 광명병원, 고층 주거시설. 좀 더 지도를 축소해서 보면은 고속도로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개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광명역 쪽에 가본 적은 있는데 좀 허허벌판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 광명역 쪽이. 주변에 산 있고 그래버리면 저기 비싸요? 아, 그래요? 청라보다 비싸겠지? 자, 다음. 벌써 새 아빠의 고... 야, 이번에 그 여러분들 보셨어요? 뉴키즈 온 더 블럭? 뉴키즈가 아니라 뉴키즈 온 더 블럭. 거기 저 고수 나왔잖아. 와,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 고수가 참 그런 게 고수 씨가 약간 저평가된 듯한 느낌? 미 좀 있는 것 같아. 여자들한테 크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짧은 머리일 때고 언제고. 나 오히려 여자들한테 공유 씨보다 더 인기 없는 느낌? 반창고 원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작품을 잘 만나서 확 떠야 되는데 그 필모가 약간 아쉽다. 고지전이랑 반창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고수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대박이었지. 고비드라 그랬잖아. 고수 한 예슬 쳐보라고? 드라마만 틀면 안 돼. 저작권 좀 빡세서.
고수 한 입을 짜리 낫겠다. 잘생기긴 했네. 엄청 잘생겼네. 장난 아니네. 지금 아무튼 그 자식이 3명이래요. 10살 똑같죠. 사람 사는 게. 그들끼리 너무 재밌게 놀아요. 공감해줘서 고마워. 아 진짜 잘생겼다. 근데 마흔 중반이죠 이제? 내용도 필요 없어. 그냥 얼굴만 보는 거야. 잘생기기는 정말 정말 잘생겼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조감도.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가 재건축 심의 통과됐대요. 그래서 최고 50층까지 짓는다고 합니다. 부지가 여기인가요? 여기 같은데? 맞죠? 와... 재개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35층 고도 제한이 최초로 깨지는 재건축 사례가 될 예정이라 그래요. 2000년도에 재건축 결의를 올리고 이후 22년 만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존버했던 사람들은 이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로또 1등보다 더 큰 거야 여러분들. 로또 1등보다 로또 다 필요 없어. 로또 1등보다 더 큰 거야. 로또 1등 5번 한 사람. 로또 1등 아까 그 저기 뭐야 어? 같은 번호로 1등 5개짜리 있는 사람 5번 되는 거랑 같은 효과. 그거 더 커요 심지어. 예. 세금 떼고 60억이잖아 그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큰 가치라는 거지 이게. 예. 이거 얼마짜리일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 원래 부자라서? 하긴 여기 이거 부지 있는 사람들은 저 아파트 한 채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세컨으로 놓고 그냥 쟁여놓고 나중에 까서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 다른 데서 살겠죠. 그죠? 아 존나 부럽다. 잠실 주공이 지금 50억이고 완공이 되면은 100억짜리 두 채나 들어온다. 네, 저도 봤던 것 같아. 직모 채널에서 봤던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아, 다음. 19일자 그러니까 어제 그 날씨가 좀 추웠잖아. 요즘 날씨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호수가 얼어붙었는데 굳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써붙였는데 굳이 들어가가지고 이 빙판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이 빙판길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어제 도심 서울 도심의 호수공원에서 중학생 한 명이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숨졌다고 합니다. 아휴, 왜 들어갔어요? 경고판까지 있었는데 들어간 결과가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하지 말란 건 안 해야 돼. 근데 하지 말란 건 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무면허 왜 했어? 하지 말라면 안 했어야지. 너도 했잖아. 결론적으로는 기승전 무면허야. 맞죠? 인정?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알고 있었어요. 제목 땀 많은 여자. 어우, 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10층에 아기 업고 왔다 갔다 해주실 도우미 구해요. 엘베 공사로 인해서 엘베 한대동이라 사용을 못한다고. 9시에서 9시 반 사이 아이 한 명 10층에서 안고 내려오기. 오후 5시 아이 한 명 안고 10층 올라오기 가능하신 분 20만원 드리겠습니다. 엘베 공사가 일찍 끝나도 20만원 그대로 지고 가겠다. 20만원이면은 개꿀 아닐까요? 개꿀인데? 그냥 40kg짜리 군장 하나 차고 10층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 되는 거잖아. 개꿀이잖아 이거는. 아! 한 달이야? 아! 한 달은 개오바지. 근데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하는 아파트가 어딨어? 주작 아니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비비큐 치킨을 시켰는데 양념 치킨인데 양념이 많이 없었나 봐요. 떨어졌나 봐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이렇게 양념을 묻혀갖고 보냈는데 업주님 참 양심 없으시네. 이건 좀 아니죠. 예,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양념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환불을 해주던가 아니면 그냥 후라이드로라도 뭐 되겠냐고 정중하게 여쭤보고 저기를 했어야지. 이건 진짜 아니지. 양념치킨에 양념을 왜 아끼세요? 서비스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시는 안 시켜먹을 생각으로 글 남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치킨 튀기는 기름도 아끼시려고 얼마나 오래 쓰실지. 별점 한 개 남길만 하죠? 땀 맞는 여자가 또 있어? 슬기? 뭐야? 어? 레드벨벳? 오히려 좋아. 강아지랑 놀아주는 이지의 예지. 나는 진짜 그 무쌍의 정석이지 않나. 예지 양은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 난 와 저렇게 이쁜 사람이 어딨지 하면서 예지밖에 안 보이더라고. 이지 처음 나왔었을 때. 지금은 입지가 사실 좀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는 정말 와 이 사람 존나 뜨겠다 개 이쁘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데뷔 초 때? 머리 그때 그 트윈테일 했었을 때였을 거야 아마. 무쌍의 정성. 무쌍 중에 제일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 아니 여기서 갑자기 나오시면 예 하나만 더 볼게요. 한 페이지만. 드라마에서나 일어난 줄 알았던 일이 저희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야 편의점에서 40대 남자가 흉기를 휘둘러갖고 두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경찰이래요. 야간 알바가 손님한테 칼이 찔렸다고.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 나갔더니 편의점 곳곳에 와 핏자국들이 일단 경찰분들이 저 오니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알바는 병원에 가있고 찔린 분이 알바랑 손님 한 명이었다고. 경찰이 가게를 비워둘 수 없기에 전화를 했었다고. CCTV를 돌려봤대요. 웬 미친 새끼야 술 처먹어서 그런지 횟가 나간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올 때부터 손에 흉기를 들고 들어왔다고. 그리고 FC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일 아침에 보고할 테니 일단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일단 매장 바닥 피칠갑이 다 돼 있고 닦아놓고 그거 닦아놓고 문 잠가놓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과학수사대에서 현장 감시가로 온대요. 살인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명이 죽었구나.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망한 사람이 야간 알바생 25살이라고. 와. 와. 죽었대. 한 명은 다치고 한 명은 죽었대. 참 알바생 카운터에 망치 같은 거 하나씩 배치해 둬야 될 듯. 진짜 망치로 후려패도 무죄임 이런 건. 가스총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무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참 편의점 알바가 꿀알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니라고도 하는데 편의점 알바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부류의 인간들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야. 어? 편의점은 정말 남녀노소 다 찾는 곳이고 그런데 어떤 미친놈을 만날지 모르잖아. 어. 네? 왜요? 왜요? 꿀알바는 아니라고? 예, 저는 머리가 멍청해갖고 호프집이나 뭐 PC방이나 이런 데서는 일해봤는데 그리고 뭐 라이브카페라 이런 데는 다 일해봤거든요. 근데 전 대가리 멍청해갖고 편의점 알바는 안 해봤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계산해야 되는 거 진짜 싫어서. 어. 야간 알바를 해보면은 그만의 어떤 낭만이 또 있는 직업이다. 낭만 있는 알바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뭐 나가갖고 담배 한 대 쓱 피면서 그냥 사람들 구경하고 그런 재미. 또 있을 수 있고. 어쨌건 카운터 앉아서 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인방 보기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꼭 좋다, 뭐 이게 꿀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사람 대하는 직업이 참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반말은 기본이거니와 잔돈 던져주고 카드 던져주고 괜히 모텔 부근에 있는 그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커플끼리 와가지고 남자가 가오 잡으려고 여자애 앞에서 반말 짓거리고 존나 싸가지 없게 하고 나이도 존나 어린 애들이 막 와가지고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말 존나 싸가지 없게 하고 그런 거에 시달리다 보면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부모님 가슴 찢어지겠네. 25에 알바하다가
그래요. 미스테리는 일단 제가 이거 다음 먹방 할 거고요. 먹방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네. 전국 범고래 근황. 지하철에 잠식 중. 뭐가 범고래라는 거야? 아, 이게 범고래라는 거야? 지금 이 신발이 유행이에요? 이게 뭔데요? 나이키예요? 나이키 뭔데요? 요즘 아 덩크로우라고 하는 거야? 제가? 이뻐? 이쁘다. 이쁜데 너무 시클론이다. 어. 아 저는 패션에 크게 뭐 저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 비싼 신발이야? 뭐 희소성이 있어요? 이뻐서 신는 거면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냥 무난한 신발 같은데 이뻐서 많이 신는 건가? 아니면은 뭐 희소성이 있는 건가? 적당히 비싸다. 채팅창 스벤 우승? 스벤 우는 씨. 옛날에 예전 사귀던 여자친구가 스베누 신는 거는 봤었는데 신발이 이쁘긴 했었어. 그 신발이 물론 나이키 이런 거 디자인 다 따라한 거였겠지만 근데 귀신같이 개같이 멸망하더라고 스베누. 그래도 스베누가 대박이었던 게 뭔지 알아? 클레이 모레츠를 모델로 썼다는 거, 아이유를 모델로 썼다는 거,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뭐였지?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광고? 광고주? 스폰 엠버서더. 그래 엠버서더 거기까지 사업을 이끌어 나간 그 황효진 BJ계 사업 비즈니스맨 끝판왕 소닉 BJ 소닉님이 참 대단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뭐 하고 계시지 지금? 지금 아직도 뭐 이렇게 갖고 계신가요? 근황 아세요? 소닉님 근황? 그게 왜 스베누가 왜 망해버린 거지? 그 엄청 잘 팔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잘 못했다. 대금을 못 줘서 사업하다 보면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금을 제때제때 못 주고 그래가지고 그랬구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잇따르면서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요. 저는 나중에 사업한다면은 카페나 하나 차려보고 싶긴 해요. 예, 카페. 카페 하나 그냥 차려가지고 알바생 한 뭐 두세 명 쓰고. 예. 아 그만해라 얘들아. 언제까지 할 거야. 나 힘들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수다 떠는 맘들 감당 가능? 몇 시간 동안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난 그렇게 뭐 카페를 넓게 차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카페에서 이제 약간 이벤트식으로 아프리카 PC방 마냥 그 유리 통문으로 돼 있는 그 방송하는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가끔씩 거기 가서 이제 방송하고 그러고 이제 나 보러 온 팬들 마실 거 하나씩 사 먹고 그럼 사진을 한번 찍어주고 뭐 사인해달라면 사인 하나 해주고 뭐 그냥 그 정도? 바로 처망할 듯. 그래요? 그러다가 망하게 된다. 형 지름하고 둘레 구분 못하는 거 유튜브에 왜 올려? 안 부끄러워? 올려놨어요. 예, 하이라이트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에 대한 어느 강사의 생각. 어떤 인터넷 강사분께서 예, 핸드폰이 더러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 커버 때문에 지저분한 거야 얘들아. 이 휴대폰 회사들은 이 필름이 없을 때 가장 깨끗하도록 이 휴대폰을 만들었어. 화질도 선명하고 기스는 안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기스가 보이면 잘못 만든 거야. 필름 때문에 지저분하잖아 지금. 근데 휴대폰 주인은 안심을 하는 거야. 왜냐? 이 안에는 깨끗하겠지. 평생 이 안을 보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 잃어버릴 때까지, 파기시킬 때까지 안은 한 번도 못 보고 파기시키거든. 평생 보지 않을 거면서 안쪽이 깨끗할 거라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평생 지저분하게 사는 거라고.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예, 부정하고 싶은 거는, 저는 필름을 처음에 붙여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막 쓰고 바지에다 쓱 문대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색이 바래지거나 끄트머리가 살짝 이렇게 좀 붕 뜨거나 울어요 필름도 나중에. 그러면은 그냥 그걸 또 못 봐. 손톱으로 딱 잡았고 쓱 떼버려. 그리고 옷에 한번 쓱 닦은 다음에 보면은 세폰 같은 그런 느낌, 다시 뽑은 느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2차로 한번 또 써요 내 핸드폰에 대해서. 예, 못 참지 알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떨궈요. 떨구거나 기스가 막 가있고 잔기스가 막 가있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3차야 3차가 되는 거지. 3차로 이제 그때는 어떤 마음이냐, 막 써야지. 그리고 막 쓰게 돼요 폰을. 예, 떨구건 말건 씨발 그냥 뭐 범퍼 케이스 같은 거 떨궈도 깨지진 않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뒤지게 막 써. 그러다가 나중에 버티고 버티다가 폰을 바꾸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씁니다. 그만해라. 바로 필름 벗겨줄게. 깨질까봐 붙이는 거야 이 병신이 강사야. 투샷도 부족하구나 형. 컴파운드 보우 이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거 알아요? 무기 뭐 등록증 이런 거 없이 그냥 네이버에다 컴파운드 보우만 쳐도 막 나오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활 쏘면서 놀다가 사고 쳤대요. 문에다가 쌌는데 문이 뚫려버렸구나. 아예 뚫려갖고 밖까지 나와버렸네. 엄마한테 뭐라고 해명하지? 실내에서 저거 갖고 노는 거 자체가 난 좀 약간 예, 엿보기고 뭐. 광고 모델의 중요성. 반올림 피자샵. 크, 박나래 씨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 지겹도록 하는 얘기. 내 친구의 누나, 친누나. 어렸을 때 목포에서 많이 봤었고 마주쳤었고. 예. 목포 최고의 아웃풋. 아, 다 된 거야? 네. 어. 기존에 박나래 씨에서 아이유로 교체했대요. 그래서 작년 점포당 평균 월 매출이 4,500만 원. 사모펀드에 600억의 매각에 성공해서 아이유 모델 효과로 한번 시켜봤다가 맛있어서 갈아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그래서 저도 도미노에 반올림을 갈아탐 이렇게 좀 누가 글을 올렸는데, 반올림 피자 존나 맛있긴 해요. 그러니까 피자를 저도 사실은 뭐 정말 많이 먹어봐야 저도 세 조각이거든요. 근데 반올림 피자 같은 경우는 한 네 조각은 먹게 되더라고. 맛있어 확실히 반올림 피자는. 비싸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얘들은 그러니까 희한하게 맛있더라고. 뭐 어떤 이유를 대지 못하겠는데 그런 건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물리지 않는다라는 느낌? 반올림 피자에서 추천할 만한 메뉴는 저는 포테이토 피자 추천하고요. 그 콤비네이션은 저는 반올림은 참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 포테이토 피자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예. 포테이토도 그게 좀 간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짭짤하니 너무 맛있더라고. 부드럽게 넘어가. 퍽퍽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예. 다음 다음 주부터 출시된다는 추억의 빵. 와, 포켓몬 빵이 나온다고 하네요. 삼립에서 포켓몬 스티커도 예전처럼 다시 들어있다고. 잘 될지는 모르겠네. 근데 맛은 있었어. 로켓단의 못 말려 초코롤. 표지는 좀 바뀌었는데. 맞나? 옛날에 그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동그랗게 초코롤, 그거는 먹을만 했던 것 같아. 맛있었어, 맞아. 빵 안 먹고 스티커만 모은 애들도 있었지. 그런 애들 옆에 그냥 붙어갖고 그냥 있으면은 빵 하나 얻어먹을 수 있었죠. 떡상각만 남은 유튜버. 유튜버 소식이네요. 110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 여성입니다. 저보다 2kg 예, 날씬하시네요. 예. 아니, 0.61%의 사람입니다. 계속 이렇게 비만이었거나 소아비만이었던 적은 없었는데요. 고등학교에 잠시 고등학교 때 80kg 찍고 54kg까지 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원래 본판 얼굴 자체가 이쁘세요. 눈, 코, 입이 이쁘신 것 같아요. 살 빼면 존예일 듯. 약간 신동씨 느낌도 지금 있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외인성 쿠싱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포자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95kg까지 순식간에 살이 찌다가 자신을 포기했어서 막막했었는데 110kg까지 찌고 이렇게 유지가 됐다고. 그냥 기사 신문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청춘이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결심하게 됩니다. 따끔한 말 한마디 응원도 좋습니다. 저 할 수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저의 목표 체중은 예전 몸무게였던 55kg입니다. 약간 예전에 그 BJ 복부인님 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구만.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급 공무원의 월급에 대한 반응. 138, 140. 전 사무봉인데 140인데 오늘 다들 얼마 받으셨어요? 여기 구급 공무원 그 단톡인가봐. 144만원. 어차피 연금은 계속 반토막 중이라서 경쟁률 뚫고 합격해서 기뻐하다가 월급 저만큼 받으면 현타 올 맛 할 듯. 그래요. 요즘 정말 배달로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예. 택시기사분들도 요즘 택시도 많이 줄었어요. 택시보다 배달이 더 잘 돼서. 그냥 너무 일일일 하면은 진짜 1,000,000원까지도 벌어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지. 근데 적절하게 좀 쉬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은 달에 450 내지 500까지는 쥐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직종에서 배달 쪽으로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위험하죠. 저도 오토바이 타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나 단가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젠 줄 아세요? 단가 가장 높을 때, 주문 많이 밀려 들어올 때, 뭐 주말일 때. 아니야, 배달할 환경이 빡세지면 빡세지는 만큼 단가가 확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에 굉장히 빡세게 타야지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 네, 위험할 때 단가가 올라갑니다. 솔직히 뭐 3-4kg 타고 배달 딱 갔는데 11,000원, 단가 12,000원 이래봐 눈 돌아가지.
야, 중복이 요즘 왜 이렇게 많냐? 뭐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할게요. 예,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